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새롭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눈물의 삭발과 지하철 시위가 이어지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비극적 소식이 잇따르며 부족한 지원 체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년 만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가 비준되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다시 외면당하거나 아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포용과 배려, 나눔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